헤드라인입니다. 울산시가 제11회 울산 자동차의 날 기념식 및 행복 드림카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이 대공연장 지하 무용단 악기실에서 아트마켓을 진행했습니다. 울산시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단 운영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반려견의 문제행동에 대해 올바른 교육과 대처 방법을 알려주는 허정빈 대표를 인터뷰 이슈다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 시정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중심이 돼 국산차 수출 1,000만 대를 기록한 1999년 5월 12일을 기념하는 자동차의 날을 맞아 울산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본관 시민홀에서 김기현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장, 현대자동차 노사대표,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울산 자동차의 날 기념식 및 행복 드림카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또한 오후에는 시청 대강당에서 전문가,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여한 2017 테크플러스 울산 지식 콘서트가 마련돼 커버디스 모빌리티,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란 주제로 이동과 관련된 최신 기술 동향과 법 제도적 규제, 그리고 디자인과 서비스 등 미래 자동차와 산업, 생활상의 변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편 기념식에 앞서 울산시는 국내 최고의 전자 IT 분야 전문 생산 연구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과 지능형 미래 자동차 핵심 기술 개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등 미래 자동차 핵심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자율주행차 관련 기업 육성 및 기술 지원, 기술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 등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울산문화예술회관이 대공연장 지하무용단 악기실에서 아트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립무용단이 사용했던 의상, 악기, 소품 등을 지역 문화예술단체인 무용단 및 국악단체와 학교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아트마켓에서 무상 증여한 물품은 연주단북 등 의상 712벌, 삼고모북 등 악기 170점, 부채 등 소품 162점 등 총 3종 1,044여 점입니다. 진부호 문화예술회 관장은 이번 아트마켓 실시로 어려운 여건 하에 예술활동하는 지역 무용단, 국악단체, 학교에서는 예술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울산문화예술회관은 회관 내 물품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물품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안을 검토하다 지난 4월 25일 지역 무용단, 국악단체, 학교 관계자들과 관담회를 갖고 재사용 여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 울산에서 열리는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 성공 개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회장단 운영위원 연석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영진 상임회장을 비롯한 12명의 공동회장단과 운영위원 등 총 30여 명이 방문한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 대회의 추진 방향, 주제별 포럼, 산업 및 생태 탐방, 그리고 숙박, 교통, 음식 등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는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1 수립과 협력적 추진체계를 권고함에 따라 지역별로 구성된 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 전국대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 간 우수사례 공유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 방안 및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지역의 우수한 산업 및 생태자원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장으로 울산시는 광역시 승격 20주년 및 울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 도시 브랜드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생태관광 도시로 변모한 울산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이번 전국대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다양한 시정 소식을 전하는 브리핑 시간입니다. 울산시가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청년 문제 진단,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해 울산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할 시민을 6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 울산에 주소를 두고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거나 청년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참여 신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 또는 시 정책기획관실을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한 2017년도 식중독 예방관리 및 식품안전 등 두 개 분야 평가에서 울산시가 식중독 예방관리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식품안전 분야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이번에 선정된 것은 식품안전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구구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울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등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울산시 어린이집 각 분과위원회에서는 보육교사를 위한 체육행사와 더불어 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5월 13일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분과와 직장 어린이집 분과,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가 체육대회 및 체육행사를 개최했으며, 15일에는 민간 어린이집 분과가 CGV 삼산점에서 문화행사를 열었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스승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보육 교직원들이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함께하는 질 높은 보육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동물 관련 사회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울산에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한 청년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인터뷰 이수다에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사랑스런 반려동물은 어떤가요? 밥을 너무 안 먹는 강아지, 겁이 많아 너무 짖는 강아지, 아무 곳에 배변을 하는 강아지, 사람처럼 소통을 할 수 없기에 마음을 헤아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죠? 해답이 될 수 있는 길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견 행동 전문가 허정빈입니다. 네, 애견 행동 전문가란 반려견의 문제 행동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집안 환경이나 가족들의 스타일에 맞춰 올바른 교육 방법과 대처 자세를 알려줘서 반려견과 편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어린 시절 유난히 강아지를 좋아했던 허정빈 대표. 자신이 좋아하는 강아지와 늘 함께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 애견 훈련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애견 동물학을 전공하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경찰견 훈련사를 맡게 되면서 훈련사의 길로 입문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애견 훈련소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강아지들을 훈련을 시켜서 집을 보냈는데, 왜 강아지가 예전이랑 똑같냐, 왜 변한 게 없냐, 이런 컴플레인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그 컴플레인을 받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강아지만 변하길 원하고, 네, 보호자님들은 그냥 자기는 안 변하고 강아지만 변하길 원해서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된 것 같고, 보호자님들 교육도 강아지 교육지 않게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때부터 방문 교육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오늘의 의뢰견, 바로 이 친구입니다.
네, 빠송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렸을 때 사회화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외부 사람에 대한 사회성이 아주 떨어지는 강아지여서 네, 저랑 오늘 이제 교육할 때 산책을 나가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좀 보여주고 스킨십도 해주고 사람들한테 간식도 좀 얻어먹고 이렇게 해서 외부 사람에 대한 인지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사회성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왔을 때 숑이가 하도 많이 짖어서 되게 많이 걱정은 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오셔서 훈련을 좀 하다 보니까 간식도 잘 받아 먹고 장난도 치고 이제 짖는 게 줄어든 게 제 눈에 확실히 보여서 앞으로 저도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계속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은 숑이 행동이 많이 교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려견의 문제 행동에 대해 교정해주고 애견인들의 답답하고 궁금한 상황까지 속 시원히 해결책을 제시했죠. 전국 각지에서 그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선은 방문 교육을 통해서 더 많은 보호자님들한테 더 올바른 반려견 교육 방법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그 더 나아가서 자리가 잡히면 뭐 애견 운동장이라든지 애견 카페라든지 뭐 애견 용품점이라든지 좀 다양하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라면은 마음 놓고 오셔갖고 편히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네, 설립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애견 훈련사라고 하면 생소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조금은 힘들었지만 항상 자신만 바라봐주며 꼬리를 흔들고 또 자신을 반겨주고 절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강아지의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려견을 바라보는 애정어린 그의 마음이 더욱 따뜻하게 보입니다. 울산 알림입니다. 세계인의 날을 맞아 외국인 주민과 시민의 화합의장 마련 및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품격 있는 창조도시 울산을 지향하는 울산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시화, 장미를 모티브로 사랑 향기가 가득한 행복도시 울산을 대표하는 장미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5월 20일 태화루에서 2017 상반기 태화루 누각 상설 공연이 진행됩니다. 본 공연은 무료로 마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